안녕하세요. 너무 쉬운데? 응? 아우 시원한데? 눈물, 소풍 생각. 아, 16년 동안 이런 가본 적이. 눈물, 슬픈 생각.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? 7개의 선거가 실시되어 투표용지는 총 7장입니다. 오. 아우 재밌어. 뭐야 약간 재밌잖아 그러니까. 여기 안녕하세요. 아쉬워 지금 아쉬워. 아쉽죠? 뒤집힌 것 같아. 뭐해? 무슨 끝이야? 아 나 너무 재밌는데 한 5분 해요 5분. 6월 1일이니까 61분 합시다 61분. 나 너무 재밌. 네 성공하셨습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예. 네. 오케이. 오,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이 없나요? 기호와 정당명이 없습니다.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. 오, 저는 몰랐습니다. 오. 5개인데? 어디였지? 한 번 더 전달해주세요. 어디였지? 네, 감사합니다. 5개인데? 어디였지? 어렵다 이거. 갑자기 확 배고파졌어. 자,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두 명에게 투표할 수 있나요?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.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어떻게 잡아요? 예, 좀 못 참았습니다. 그러면 저희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선거정보 전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!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만 18세, 성인인데 만 18세인데 투표하는 게 그 해 아무래도 성인이든 만 18세인데 투표하는데 5입니다. 예. 네. 아 무조건 5지. 5. 5형이에요. 5형. 5. 정답입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예. 아 예. 아, 단지도 못 참죠. 네. No!
사전 투표율과 선거일에는 어떤 절차로 투표하나요? 오, 잘 알아야 되겠네요. 60일 초안에 610개가 아닌 60일이죠? 와 너무 좋은데? 이렇게 하고 이상 너무 쉽다. 아우 잠깐 잤어요. 뭐라고요? 네. 오! 촬영할 수 없어요. 정답입니다. 네. 기사가 더 드릴게요. 네. 회사 갈 때 신분 증명서에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포함된다. 아! 오! 오? 옵니다, 그건. 정답입니다. 네, 안 두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. 네. 네. 60명이 다 했어요! 오케이! 선거로 합시다, 이제! 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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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어우 예. 어우 예. 어우 예. 어 감사합니다. 어우 야야. 어우 예. 감사합니다. 예. 어. 제8회 경북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,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시고 투표소로 가셔서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 저도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.